네, 안녕하세요. 가오프TV 정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경제 공부하는 겸해서 주식 증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분석해 볼까 해요. 제가 금리 얘기도 한것 같고, 인플레이션 얘기도 한것 같고, 이런 건좀 거시경제 쪽에 속하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이 좀더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큰 경제, 거시경제보다.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증시 전문가나,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껏 책을 읽었던 거나 공부해왔던 거를 공유하는 시간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이유로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주식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터 할게요. 주식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봐야 돼요, 탑다운.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시는 건데, 미국 증시 보시고, 그 다음에 한국 증시 보시는 거예요. 미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그 중에서 어떤 업종이 상승이 보였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율을 보시는 거예요, 환율. 환율 시장이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죠. 한 1300대까지 가고 있는데, 환율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환율은 시장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게 원화가 많은지, 달러가 많은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살 경우에는 원화를 사들이잖아요. 원화 값이 올라가겠죠. 대신 달러 값은 내려가고. 원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달러 값이 떨어지고 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나갈 때는 다시 달러를 사들이니까 달러 값이 올라가고 원화 값이 내려가게 됩니다. 환율이 올라가게 되겠죠. 이게 환율의 기본적인 겁니다. 외국인들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들이는 거에 따라서 환율이 움직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환율이 낮죠. 그 다음에 반면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나가고 있다. 그러면 주식시장도 떨어지고 환율도 오르게 됩니다. 지금 시장이 환율이 오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르고 있으니까 주식시장은 당연히 떨어지죠. 팔고 나가니까, 외국인들이 매도치고 나가니까. 그게 환율인 거고, 쉽잖아요. 금리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거고. 두 가지가 가장 큰 겁니다, 거시경제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시장을 보기 전에 원자재를 봅니다, 원자재. 금값이 올랐는지, 은값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농산물 값이 올랐는지, 그다음에 비철금속이 올랐는지 떨었는지, 비철금속 떨어졌는지, 여러 가지, 돈유값이 올랐는지, 재질값이 올랐는지, 이런 것들 보는 겁니다. 구리값이 올랐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지만 산업재를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산업의 근원이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재료기 때문에 봐야 되는 겁니다. 원자재 때문에 세계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원유값 이런 거. 원유 때문에, 원유나 가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주나. 러시아가 지금 가스 공급을 유럽에는 안 하고, 안 하도록 막아놨지만, 지금 중국하고 인도가 다 사가고 있어요, 인도가. 러시아가 투자를 냈죠, 의외로. 중국하고 인도가 사갔으니까.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중국은. 일본은 바로 항복을 했지만은, 중국은 쉽게 항복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진핑이란 이 사람 자체가 변진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변진법적인 유물론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해겔의 변진법이라는 건데, 정반합을 가지고 있네요, 정반합. 미국이 공격해오면 우리도 여기에서 반격하면서 이 적성점을 찾는다고 하는 게 정반합이잖아요. 이 사람은
뭐 미국이 공격을 해도 우리도 어느 정도 방어하면서 그 접점점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항복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일본처럼. 그렇기 때문에 미중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뭐 이게 원유를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업종을 보시는 업종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종목 보시고 뭐 테마도 보셔도 되고 종목의 뭐 차트 재무 뭐 이런 거 보잖아요. 이런 거 보는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오늘 제가 뭐 다루려고 하는 거는 업종이에요, 업종. 사람들이 뭐 테마만 중요시 생각하는데 업종이나 테마나 별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산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분류가 되는가, 뭐 건축이면 건축, 의료면 의료, 뭐 이런 것들을 왜 오르는가? 언제 오르는가? 물상은 어떤가? 명리랑 연결해서 명리학이랑 이게 살펴볼 거예요. 왜 언제 올까? 물상 보통 테마주도 뉴스에 움직이지만은 업종도 뉴스에 많이 움직여요. 업종은 주로 1년 동안 뭐 주도해서 1년이나 2년 정도 주도해서 움직이고 테마는 뭐 두세 달뭐 이렇게 움직이죠. 정치 테마는 또 길게도 움직이기도 하면서 뉴스의 테마가 더 많이 반응하는 거고 뭐 실적이나 뭐 아니면 크게 그 해에 주도하는 것들이 주도주라고 하는데 그게 업종별로 가는 거죠.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업종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제가 뭐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증권 분석하던 애널리스트도 아니지만은 제가 나름대로 느낀 것들 이런 거 그냥 공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뭐 이건 네이버인데 네이버 금융에 있는 업종별로 볼게요. 뭐 다음도 있어요. 다음은 좀 짧게 크게 분류해 놨고 네이버는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 놨더라고요. 하나씩 볼게요. 뭐 건강관리 업체나 뭐 생명과학이나 건강관리기술이나 뭐 제약 분야잖아요. 뭐 여기 보면 또 생명공학이나 이건 다 제약으로 묶을 수 있죠. 제약. 제약은 언제 갔나요? 언제? 제약 바이오는 제 기억에 이제 2016년, 2017년에 갔고 2020년, 21년에 갔어요. 이때는 병신년이었고 정유년. 그러면 경자 신축해서 갔잖아요. 이거 뭐다 아시잖아요. 코비드 사건으로 갔고 이때는 셀트리온이나 신라젠으로 갔어요. 신라젠. 대장주. 이때 뭐 신풍제약이 대장주였죠. 실적이 이건 뭐 받쳐줘서 간건 아니고 뭐 시대가 이렇게 코비드 사건이 났으니까. 제약 뭐 그때 간 거죠. 그냥 뉴스 때문에 뭐 실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돈이 몰리니까 가는 겁니다. 뭐 주식 시장이 뭐 특히 미국이나 이런 건 실적으로 가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는 아무래도 실적보다는 수급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몰리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 실적을 내건 말건 상관없이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요. 네, 아무튼 간에 그럼 이게 왜 이때 갔을까요? 병신년, 정유년. 공통점이 안 보이나요? 명리학적으로, 물상으로. 이게 신금, 유금이잖아요. 경자, 신축인데 다 금기운이잖아요. 금기운. 이건 금기운이었고, 이것도 금기운이고, 축은 물상으로 뭡니까? 기관지, 신체적 기관지, 후두부를 뜻하고, 경금은 폐를 뜻해요, 폐. 폐. 폐병에 쥐가 달렸으니까, 박쥐의 병이 오는 거 아닙니까? 박쥐가 폐에 걸렸으니, 박쥐로 인한 코비드 사건이 세계를 덮은 거 아닙니까? 물상으로. 이런 걸 기본적으로 모르고 있으면, 뭐, 명리학을 하는 것도 아니죠. 이건, 유금이라는 거 사실 유금이라는 게 이게 알약이 있으면 여기에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유급 달고 있는 사람들이 제약 분야나 제약 회사나 바이오에서 많이 일을 해요. 제 주위에도 약사들 분도 보면은 다 닭을 달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유급이 뜨거나 뭐 이런 거 경금이 뜨거나 이럴 때잘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제약 바이오가 달렸어요, 제약 바이오가. 제약 바이오가 코로나로 해먹고 지금 또뭐 원숭이 두창 뭐 해가지고 해먹는데 그렇게 시장이 흘러갔어요, 제약 바이오 쪽은. 그 다음에 뭐 문구류도 있네. 문구류는 삼성 출판사 뭐 이런 거 있겠네요.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뭐 한일 같이 전쟁 한일 반대한다고 일본 반대한다고 한번 올랐고,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는 아이들 아기 상어나 뭐 이런 거 바나나 차차 이런 걸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뭐 통신 장비는 뭐가 있을까요? 통신 장비 뭐 에스넷, 우리네 같은 거뭐 양자 암호 하는 데고, 뭐 서진 시스템이나 RFH 신행 이런 데는 뭐 통신 장비 주죠. 솔리드도 장비 주고, 우리 솔루션이 대장주잖아요. 대장주. 모든 걸 주식판을 볼때이 업종이 통신이라면 이 중에 대장주가 뭔지 항상 아셔야 돼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대장, 지금 제약바이오의 대장은 삼성바이오. 여기는 지금 통신의 대장 오이솔루션. 오이솔루션은 언제 올랐어요? 제 기억에는 돼지 띠에 올랐는데. 지금 2018년, 19년이 돼지 띠 아니었나요? 2019년부터 올랐잖아요. 2019년. 2019년에 많이 오르고 여기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때 이게 주도주로 간 거예요. 통신주 5G로 해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2019년도가 돼지띠 해인데 왜 통신주로 갔을까요? 인신사회 아시죠? 인신사회. 이게 역마잖아요. 역마 기운이 다 드는 해. 올해도 역마고 뱀, 돼지도 역마예요. 돼지는 해외 역마. 역마가 이동이 하는데 통신도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동. 통신도 이동을 하고 무역도 이동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역마와 관련 있는 게 통신이에요, 통신. 그러니까 돼지 띠에 통신주도 오르고 돼지 열병주도 오르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물상이 튀어나와 가지고 돼지 열병주가 있었어요. 2019년도에 돼지 열병주가 한 후반기에 한번 돼지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돼지 열병주도 오르고 사료주들도 많이 올랐어요. 뭐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물상과 우리 일상에서 벌어진 뉴스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세상에서. 명리학이나 점성술이나 보면은, 명리나 점성술이나, 뭐, 이게 뭐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JP모건의 이제 모건, JP모건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뭐, 적은 부자들은, 그냥 부자가 돼, 뭐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수 있지만 큰 부자들은 점성술을 이용한다고 하잖아요. 큰 부자들은 당연히 이용하죠. 점성술이 세상을 다 도울 세상과 다 밀접한데 큰 부자들은 다 이용을 합니다. 자기가 성공해가지고 하려면 더 이용을 하고 보셔야겠죠. 이런 것들이에요. 뭐 이런 것들. 이것도 보시면서 어떤 게 아침에 장이 딱 떴을 때딱 장 떴을 때 어떤 종목들이 딱 뜨는 걸 보고서 아 어느 업종이 오른가를 한 10초 만에 다 파악을 하셔야 돼요. 굳이 네이버 이런 거 초반에 모르시면 네이버 이런 거 찾아보셔도 알수 있지만은 많이 보시다 보면은 적응이 되는 거예요. 뭐 라이트론 이런 회사는 뭐 정지됐다가 다시 살아나고 뭐 코콤 이런 데는 뭐 보안 업체들 관련돼 있고 뭐 이래요. 뭐 이런 것들 뭐 5G 통신주 같은 경우는 5G 했으니까 6G 들어갈 때좀 한번 시세를 또 주겠죠. 네. 그 다음에 방송과 엔터테인먼트주. 이런 것들 물상으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쥐나 뭐 이렇게 생각해요. 쥐나 개수나 감성을 다루니까 개수. 쥐나 다루면 아니면 토끼도 해당할 수 있겠고.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고. 그리고 이거 작년에 뭐, OTT 관련주나 디지털 관련주를 해먹었잖아요. 작년에, 올해
해먹었으니까 이것도 다시 시세 주려면 좀 오래 걸리죠. 이제 시세를 줬으니까. 주식판에서 항상 보시면은 판때기 읽는 게 중요한데, 주식에서 시장에서 이제 한번 시세를 줬다. 시세가 나왔다. 올해 시세가 나왔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나올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한참 몇년또 뒤에 나야 다른 업종이 나오겠죠. 바로 시세가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올해 해먹었으면 다음에는 안 해먹을 가능성이 큰 거죠. 세력들이 다 틀고 나갔는데, 다 개미들한테 넘기고 나갔는데. 그 여기 대장주는 하이브. 옛날에는 SM이나 JYP였지만은 지금 하이브 때문에 시총이 하이브가 많이 가라앉으면서 같이 가라앉는 거예요. 업종이라는 건. 그러니까 대장주나 이런 거 SM, 하이브가 같이 죽으면은 나머지도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 플러스로 나온 거는 어제 이제 반등이 있어서 나온 거고. 대부분 이렇게 대장주를 보세요. 대장주가 어떻게 움직이면 나머지도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대장주 움직이시면 나머지도 같이 움직일 때산 뜨리는 겁니다. 뭐 조금씩 이제 비대면이 사라지고 대면이 오면 쇼박스나 뭐 CJ, GGV나 뭐 이런 거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뭐 OTT 이런 거 디지털 해가지고, 혹은 이런 엔터테인먼트 언제 또 오르냐면은 대부분 그런 영화 개봉이나 유명한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시 영화를 찍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영화를 찍거나, 특히 뭐 옛날에 막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김수현이 유명할 때 김수현이가 새로운 작품을 하거나 이럴 때마다 한 번씩 튕겨 먹었던 재료예요. SM 같은 경우에는 막 소녀시대가 다시 하거나, 막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 있는 가수들이 다시 데뷔를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영화도 있잖아요. 영화가 다시 개봉을 하거나 이럴 때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거나, 그럼 여기에 투자한 회사들이 뜨게 돼요. 하이브도 마찬가지잖아요. 방탄소년단들이 잘 나갈 때는 오르다가 지금 뭐 뭔가 터지고 나서는 다시 가라앉았죠. 이런 식으로 이게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 되게 민감하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게임 엔터테인먼트 한번 보죠. 게임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메타버스를 해먹었잖아요. 게임이라는 게 가상 공간이니까, 가상 공간이니까 보면은 자축이며 진사오미 시리우스하면 자하고 축시가 12시에서 보통 밤 12시에서 11시 반부터 이제 한 1시 반 사이 아닙니까? 네. 11시부터 1시 반이 자시고 1시 반부터 3시 반이 축시니까, 이게 안 보이는 어두운 공간에서 가상 공간이에요. 가상 공간,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이때 비트코인 같은 게 많이 오르고 게임 같은 거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물상으로.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 그럼 메타버스가 작년에 올랐는데 이게 금방 오르겠습니까? 한번 다 세력들 해먹었는데. 물론 메타버스 시장이나 가상공간이나 4차 산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해먹을 수는 있죠. 근데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뭐 위메이드 이런 것들, 대장주들 보세요. 위메이드, 컴투스 이런 것들 대장주들이니까. 이런 것들 시총 큰 것들, 크래프톤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시총이 크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서 이런 걸 중점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루 업종 보면서 오늘 대장주가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차트가 어떻나 그러면서 살펴가시는,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게임주는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대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같이 움직일 때 다른 것도 같이 움직여요. 대장주가 움직이면. 종이와 목재 보죠. 종이와 목재 보죠. 종이와 목재는 언제 움직일까요? 종이와 목재, 뭐 영풍재, 구길재지 여기 많네요. 종이와 족재도 있고, 여기 보면 포장재도 있죠. 같은 섹터에 포장재도, 한국패키지, 신풍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림재지 이런 것들은 이번에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뭐 비대면으로 했으니까 음식거리나 이런 것들을 포장을 많이 해야 되니까 같이 재지주나 이런 포장재지들이 같이 올라요. 같이 대부분. 아니면 펄프 값이 올랐을 때, 그러니까 원자재가 중요한 겁니다. 원자재 값을 보시고, 이것도 2, 3년 전에 주도주를 했어요. 주도주를 3, 4년 전인가 2, 3년 전에. 근데 이런 걸 주도주로 가는 걸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연우 이런 것들은 화장품 용품 만드는 데고, 락앤락 이런 데도 플라스틱 용기 만드는 데고, 뭐 신대양 재지 한참 전에 주도주로 갔죠. 대장주로.
패키지도 이거는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질값이 오르니까 막 오르잖아요. 이것도 정치 테마주로 갔죠. 이재명 테마주로. 그 다음에 뭐또뭐 볼까요? 뭐 하나하나 찾아 볼게요. 창업 투자는 언제 올까요? 창업 투자는 굉장히 여기서 사실 창업 투자 같은 경우에 언제 오르냐면은 보통 정부에서 일자리를 투자를 한다거나 일자리 정책으로도 가끔 오르는데 보통 새로운 신규 상장주가 있잖아요. 신규 상장주. 신규 상장주가 있으면 그 신규 상장이 되기 전에 거기에 투자한 인베스트 회사가 올라요. 한 6개월, 1년 전부터. 예를 들수 있는 게 요번에 공구몬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이 TS 인베스트먼트가 나중에 상가를 두번 쳤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크래프톤으로도 아주 아이비 투자랑 뭐 에이티미 인버스트랑 대성창투랑 오르기 투자 이런 것들 아주 아이비 투자랑 TS 인버스트가 올랐죠. 크래프톤 관련주로. 그 다음에 대성창투랑 오르기술 투자랑 에이티넘이랑 팀에스타 이 당시에 업비트 투자할 때 업비트 상장한다는 소문 들었을 때 미국 나스닥 상장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이 인베스터 투자랑 하나 투자랑 이것들은 엄청 올랐잖아요. 한 4배 해먹었잖아요. 하나 투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대장주가 한 4배 정도 해먹으면은 무조건 나와야 돼요. 대장이 뭔지 보고 파악하시고 대장이 한 4배 해먹었다. 그럼 빨리 뛰어내려야 되는 거지. 거기서 마지막에 올라타면은 그냥 망하는 거지, 망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대장주가 뭐지? 딱 살펴보시고 대장주가 얼만큼 해먹었나 보세요. 그다음에 후발주를 해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을 하시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올해 상장이 뭐가 된다 하면 시총이 크게 상장한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크래프톤 상장한다 그랬을 때 아주 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한 4배 해먹은 4, 5배 해먹었잖아요. 그런 거를 쉽게 볼수 있는 거죠. 뭐 투자한다 그러면은 창업 투자들은 올해 뭐가 뉴스 같은 거 검색해 보면 올해 상장합니다. 뭐가 상장합니다. 나와요. 그때 카카오 게임즈나 카카오페이 뭐 이런 거다 상장할 때 어떤 게 관련 있었는지 뭐 쿠팡이 상장하는데 어떤 게 관련 있었는 건지 야놀자가 상장했을 때 어떤 게 관련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상장 뉴스가 있으면 거기에 투자한 회사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한몇 개월 전에만 투자해서 넣어놓고 있어도 쉽게 먹을 수 있죠. 쉽게 생각하면 쉽고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또 있을까요? 건설주 한번 볼까요? 건설주는 너무 뭐 건설주 뭐 건설 써 있으니까 어떤 건설인지 다 아시잖아요. 이화공업 이런 때는 이명박 정권 테마주였잖아요. 테마주 까미 ENC 이런 것도 뭐 지금 테마주고 뭐 건설주 많이 건설주는 언제 뜰까요? 건설주 건설주는 물상으로 이 기준 따지면은 진토예요, 진토. 진토는 공간감각. 공간감각을 뜻해, 공간감각. 뇌로 따지면 우뇌가 발달한 사람들이 공간감각이 좋아요. 운전도 잘하는 사람들이 공간감각이 좋고, 대부분 건축하는 사람들이 진토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달이 들면은 대부분 건설주들이 오르죠. 건설주들만 오른 게 아니라 건축 기자재들 많이 오르죠. 건설만 오른 게 아니라 여기에는 시멘트 관련도 오르고 목재 관련도 오르고 같이 오르는 겁니다. 같이 이게 언제 오르겠습니까? 이게 용달에도 오르지만 문정부 시작하고 나서 바로 4월 5일쯤에 건설주 대북 건설주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게 주도주로 와가지고 한해 동안 해먹었던 게 건설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 돼요. 진달이 들었거나 용띠 해가 들면은 아, 건설이 오를 수 있겠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뭐또 오를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미리 생각을 해두고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아 이때 움직이는구나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어떤 것들이 건설주인지 이거 눈에 익혀 주셔야 되고 어떤 뭐 건설은 써 있으니까 다 쉽잖아요. 근데 뭐 건축 제품 이런 것도 있죠. 건축 제품이요. 여기에 대림 BNCO 뭐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합판 까는 거고 구경지에는 이런 거는 유리 만드는 데고 석탄 하우징 이런 데도 밑에 합판 에스폼 이런 데도 폼 만드는 데고 이런 거 뻔하잖아요. 이런 것도 다 이동 호경 이런 것도 목재나 이렇게 합판 만드는 데잖아요.
건설주 움직일 때 얘들도 같이 얘네는 언제 움직였어요? 주택 같은 거 정부에서 주택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주택 뭐 재건축한다, 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한다 이런 게 시작되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고 계속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당연히 눈여겨봐야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이명박 정권 그 테마주에서 또 이제 4대강 건설하고 뭐 이런다고 하니까 이런 토목 건설비가 엄청 올랐고,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대북에서 대북주 뭐 한다 하니까 막 올랐잖아. 실적과 상관없으니까. 주스 대부분. 뉴스에 대부분 오르고 오르는 거지, 뉴스에 오르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뉴스를 안볼 수가 없는 거죠. 뭐 연예 뉴스, 스포츠 뉴스도 재밌긴 하지만 이런 거 쳐다보면 별로 볼 시간이 없어요, 사실. 그다음에 교육 서비스. 교육 서비스는 뭐 물상을 보면 유토에다 하는데 언제 올랐냐? 이것도 메타버스 올랐잖아요. 작년에 해먹었던 주식이니까 다시 오르려면 한참 걸리는 거죠. 한번 해먹은 주식을 새롭게 해먹으시면 다시 오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육 정책 부모들이 보통 수능이 다가올 때 한두 달 전에 해먹으려고 세력들이 다 매집을 해요. 그러고서 한달 정도 해먹고 며칠 남겨놓고 다 개미들한테 떠넘기고 가거든요. 근데 요새는 뭐잘안 해먹는데 메타버스로 해먹었으니까 메타버스 뭐 아이스크림 에듀나 애니 능유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주도 되고 뭐좀 그것도 했죠. YBM넷 또 일자리 관련주도 해당해요. 메가MD 같은 일자리 관련주도 해당하고. 디지털 예산 같은 거 맨날 뭐 해먹었어요. 맨날 수능만 되면은 그다음에 이런 것들 섬유 의류 이것들은 뭐 언제 움직일까요? 이런 것들은 섬유 의류도 이건 대부분 실적으로도 많이 가긴 하는데 이건 아가방 컴펜이나 뭐 예를 들면 비비안이나 제로투세븐 이런 것들은 애들 옷 파는 데잖아요. 애들 옷 파는데 아가방 컴퍼니 이런 거 언제 움직였을까요? 토끼띠에 움직였어. 토끼띠에. 2011년도에 박근혜 정권 정책 태무주였죠. 토끼가 이제 깡총깡총 뛰잖아요. 깡총깡총 애들이랑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애들이랑 비슷하게 깡총깡총 뛰니까 토끼랑 비슷한 물상이 들어가지고 출산 정책주로 뜬 거예요. 출산 정책주로. 대장주가 보령 뭐 아가방 컴퍼니도 같이 올라갔고 뭐 그랬죠. 덕성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인맥주였고 그러니까 내년에 토끼띠 해니까 뭐 다시 이런 주식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항상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엔 의류주가 오를 수도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뭐 공공은 이번에 신규 상장돼서 많이 올랐죠. 이런 것들 뭐 많이 알아두셔야 돼요. 뭐 많이 보시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한 번씩 이제 상한가 친구 저는 지금 주식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금리 문제도 있고 제 운이 뭐 올해 좋지 않기 때문에 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안 했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하지 않아도 시장 꼭 체크를 해요. 그리고 왜냐면은 명리학 공부도 되면서 물상이 어떤 게 오르느냐 그런 거 봐야 되니까. 그래서 하다 보면 재밌잖아요. 증권주 같은 거 언제 올릴까요? 증권주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많이 오를 때, 많이 몰릴 때 오르잖아요. 대신에 지금같이 하락장이면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다시 오르지 않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음료나 전문 소매주, 이런 거 오르지 않겠어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이건 아니겠군요. 소비재잖아요, 소비재. 이런 것도 많이 보셔야 돼요.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움직일 때 움직여요. 잘 늦게 움직여서 그렇지. 그좀 우주 항공과 국방 보실까요? 이런 건 언제 움직일까요? 빅텍 이런 거는 대부분 아시잖아요. 주식하시는 분들 빅텍 모르신 분 있나요? 미사일 쏘면 오르는 거 방산주잖아요. 뭐 스페코나 빅텍 이런 거 많이 움직여요. 하나 시스템이나 올 하나 시스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세트레가의 항공우주는 언제 올랐나요? 제가 기억하는 작년 1월에 올랐던 것 같은데 2월에 올랐죠? 작년 2월에 왜냐면 임목 올해가 임목의 해 아닙니까? 호랑이
호랑이는 점프를 빡 뛰면서 나무처럼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막 쏘고 있는 거죠. 지금 누리호 이목에 쐈어요, 이목에. 이번 해에 이목에 쏘는 거예요, 손목. 이목 쏜 시각도 감날 쐈어요, 감날. 튀어 오르는 날. 그러니까 튀어 오르는 성질이 강하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거죠. 물상이랑 비교하면 당연히 이런 주식들이 올랐을 거고, 작년 초에. 호랑이 띠에 올랐을 거고, 이번 올해는 이게 물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눈에.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게 재밌는 거지, 뭐. 뭐, 예. 아무튼간에. 세트라이 위성. 이거 이번에 누리호 때 세트라이가 항공우주가 위성을 달았잖아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엔진을 달았고, 시스템에서도 계속 이제 드론 같은 거 연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큰 산업이 되겠죠. 외국에서 어떤 돈. 그 다음에 식품과 기본소 이거 보죠. 이번에 신성올스테이스 인플레이션은 많이 올랐죠.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 차때 보시면 이게 엄청 올랐다가 지금 좀 빠진 상태인데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른 거예요. 음식 파는 회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제가 저번 강의 때 콩이랑 뭐 옥수수, 밀뭐 이런 거 보여주면서 이때는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물가와 같이 이동하는 소비재에 투자하시면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책에서 읽어본 부분을. 근데 뭐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들어가긴 애매한 거죠. 지식을 알고 있으면은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오면 아, 음식료 중에서 뭐 사료가 오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하셔야 되는 거고. 경험이 무서운 거죠, 경험이. 그다음에 뭐 전기 장비. 전기 장비 뭐가 있을까요? 여기 뭐 보성 파워텍도 있고. 이건 지금 뭐 그걸로 달리잖아요. 원자력. 계룡 산업 이런 거는 대북주, 뭐 광명 전기도 대북주. 이런 걸로 많이 쓰잖아요. 일진 홀딩스, 전기 관련된 거, LS전선 이런 데는 요새 지금 베트남 쪽에다가 건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기사를 많이 읽어보니까. 그다음에 뭐 IT 서비스는 뭐 네이버, 카카오 말하는 건가요? 저도 이거 오랜만에 봐가지고 그냥 설명할 겸 해가지고 오랜만에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보안주 같은 경우, 한국전자금융, NH사이버결제, 이런 결제주 같은 경우들. 다날 다 결제주잖아요. 국가에서 이제 뉴스를 보시다가, 뭐, 보안 관련해서 국가가 이제 뭐 추진한다. 이러면 이런 게 움직여요.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 한네트도 같이 움직이고. 나무기술 이런 거는 클라우드 관련주잖아요. 클라우드. 뭐, 나라에서 클라우드 투자를 한다. 뭐, 그러면은 이건 나무기술이나 뭐 이런 거 움직이죠. 나무기술 또 뭐가 있을까요? 링네트 이런 거 움직입니다. 오픈베이스 이런 거 움직이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아, 이걸 놓쳤어도 지금 뭐가 움직이게 테마가 딱 보이, 뉴스가 떴다 그러면은, 아, 이게 뭐가 딱 바로바로 나와야지 투자를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러면은 평상시에, 아, 하고 싶을 때 투자하면 돼요, 굳이. 뭐, 언제. 이런 걸 많이 보세요, 많이. 많이 보시고, 이건 뭐 하는 기업인가. 뭐 하는 기업이지, 이거는. 한 번씩 보면 눈에 익으면은, 아침에 딱당뜰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뭐 주변 기기 뭐 이런 거뭐 주현테크 컴퓨터 회사고 뭐 이런 거뭐 3D 컴퓨터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 에이텍 같은 경우에 뭐 버스에다가 뭐 이것도 정치 테마주로 올랐죠. 이런 걸 눈에 많이 익혀 두셔야 돼요. 많이 눈에 익혀 두시면은 실력이 늘어요. 상업 서비스주. 이거는 지금 고려 신용정보 지금 요새 많이 오르잖아요. 왜 오르겠어요? 왜 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으니까 빚을 낸 투자자들이, 빚을 낸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출한 사람들이 금리가 오르니까 채권을 못 갚으면 채권 추심이 안 되니까 채권 추심할 게 많아지는 회사들이 고용 신용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는 거죠. 그냥 인선이 NT. 또뭐 있어요? 코엔텍. 또뭐 있냐? 뭐 있죠? 이런 회사들, 뭐 고물 처리하는 회사잖아요. 고엔텍, 인선이 NT 이런 것도
무시 못하게끔 심심할 때마다 가끔 시세를 줘요. 같이 움직여요, 얘들도. 네 명이 코엔텍이랑 인선이엔티 두 KG 또뭐 있는데, 뭐 하여튼 네 군데가 있는데. 근데 같이 움직여요. 항상 자연광경 이런 거는 어떤 때 움직이냐면은 뭐또 조성한다. 나라에서 뉴스에서 뭐 조성한다. 숲을 조성한다. 뭐 이게 휴전선 근처에 뭐 조성한다. 그러면 무조건 오르는 게 자연광경이에요. 머릿속에 많이 들고 있으면은 뉴스만 보다 오늘 뭐가 오르겠구나 이런 게 대충 벌써 눈에 띄는 거죠. 생각 안 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뭐 철강주. 철강주는 언제 시세를 줬나요? 작년에 주지 않았나요? 작년? 왜 작년에 시세를 줬을까요? 작년에 신축이잖아요, 신축. 신축이 뭐냐? 신금이 철강이잖아요. 신금이 비철, 철. 많이 올랐어요, 신금 철강. 철강주의 대장주는 포스코랑 현대제철인데, 이건 철강주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왜 움직일까요? 보통 자동 산업이 있으면은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이 있어요. 후방 산업은 원자재고, 원자재 이제 재료 산업이고, 전방은 이제 소비자와 맞닿아 있는 뭐 영업 유통 과정이 있는 회사들 많아요. 뭐 자동차를 만들거나 선박을 만들거나 할때 철강이 쓰이잖아요, 철강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 움직여요. 자동차가 사업이 괜찮다 그럼 후발주로 철강 산업이 오르기도 하고 뭐 조선업 작년에 조선업도 괜찮 조선업이 괜찮았으니까 조선도 올랐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철강주도 같이 오르는 거예요. 철강도 보면은 뭐 고로 아시죠? 고로에서 이제 용광로에서 만드는 게 있고 이제 전기로 해서 만드는 게 있어요. 용광로에서 만드는 거는 뭐 후판이나 막 이런 거 만들어요. 코일 같은 거. 크게 막 동그랗게 돼 있는 거 있죠. 아니면 선박에 붙이는 거.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전기로 해서 만드는 거는 철근 같은 거. 철근 같은 거 만들어요. 그리고 뭐, 용광로,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고, 뭐, 열연, 냉연 구별하기도 해요. 열연, 냉연. 그러니까 열자가 있죠. 열. 뜨거울 때 만드는 거, 뭐, 이렇게. 슬레이브라 그러는데 이걸 압축시켜가지고 만드는 거고 좀 두께가 냉연보다는 두껍죠. 냉연은 좀 상온에서 만드는 거고 이것들은 뭐 주로 자동차나 뭐 이렇게 일반 건축 자재 이런 데 쓰여요. 이게 더 세밀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동차 산업이나 선박 산업이 된다면 그러니까 작년에 신축년 해니까 신금이 당연히 물상으로 보이는데 안 움직이겠습니까? 당연히 해먹는 거죠. 그럼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막 움직이면서 나머지들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작년에는 무조건 해먹었으니까 좀 걸리겠죠. 이제 또 언제 오를지는. 세아 특수강. 강도 종류가 있어요. 탄소 함유량이나 거기다 합금해가지고 하는 종류에 따라 뭐 특수강이 있고 그냥 철강이 있는 건데 뭐 이런 거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오를 때 삼연철강 이런 거는 유통하는 데고 사실 뭐 철관대, 뭐 하이베스틸 다 이런 거 이름만 봐도 아시지 않겠나요? 그냥 제강 철강 산업인지 스틸 만드는데 스틸도 뭐 스테인리스 만드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지금 KG, ATS, KG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쌍용차 인수 때문에 지금 바쁘잖아요. 쌍용차 인수 때 KG그룹이랑 지금 어디에 쌍방울 광림 뭐 해가지고 막 붙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뭐 사회 이슈도 보시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뭐 운이나 뭐 사주팔자 이런 거는 뭐 그냥 하루 운을 보는 거고 그냥 일진 보는 거고 그런데 그런 건 좁잖아요. 세상은 넓은데 그 운만 보고 있으면 재미도 없고 세상을 보는 거죠. 세상 뉴스 보면서 세상 판때기가 어떻게 돌아간다. 가구 보죠. 가구. 가구는 한샘이 대장주인데 한샘도 언제 올랐을까요? 한샘은 건축 오를 때 오르지 않았을까요? 건축 오르고 다음에 10년 보면 2016년 15년대에 올랐네요. 2015년 이때가 언제는 뱀띠 해 아닌가요? 진사로 거치면서 진사. 그러니까 건축주 오른 다음에 뭐가 오르겠어요? 건축에 들어가는 용띠 해 건축이 오르기 시작하면은
그다음에 뱀띠쯤 해가지고 거기다 꾸미는 것들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가구 같은 것들? 건축주 오르는 게 한참 크게 올랐다. 시세 좋다. 그러면 한샘이나 리바트주나 뭐 이런 거 봐셔야죠. 듀오백 같은 거 의자 주고, 뭐 진우스 이런 건 침대 관련 주고, 이런 걸 보시면 돼요. 뭐 저도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데 뭐, 이런 거 도로와 철도 운송은 이것도 대북주로 만, 이건 아니군요. 호텔, 레스토랑, 레저 보죠. 이런 업종은 언제 오르겠어요? 관광 개발, 뭐 이런 것들, 여행이 많아지면 오르잖아요. 중국인들이 그때 항상 많이 우리나라에 여행 와가지고 여행 관련주나 도박 파라다이스 관련주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노란풍선 여행 주고 호텔 신라가 여기선 대장주예요. 대장주. 대장주가 올랐을 때다 같이 올랐어요. 강원랜드 호텔 신라가. 근데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 왜냐면은 관광객들이 지금 사람들이 코비드 때문에 안 돌았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시 돌기 시작하면 이거부터 올라요. 이거부터. 무조건. 지금 뭐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지고 있지만 지금 사람이 좀 많이 유통되고 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다 싶으면은 무조건 다시 오르게 돼 있는 첫 번째 1순위입니다. 여기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항상 지켜보세요. 아난티 이런 건 골프에도 하면서 뭐 대북주로도 올랐던 거고 시공테크 이런 것들은 보통 언제 올랐죠? 시공테크도 이거 재건축 관련 주잖아요. 재건축. 서부 T&D 이런 거 운송 관련 주고 GKL 이런 것도 다 도박 관련지 관련주고 가스 유틸리티주 보죠. 가스 유틸리티는 지금 요번에 유가가 많이 오르면서 이제 가스 전쟁 나면서 많이 올랐잖아요. 대성 에너지 보죠. 많이 올랐다가 좀 내려앉았죠. 에너지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에너지난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지금 가스를 공급을 중국하고 인도한테 팔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흑자를 봤어요. 미국이 아무리 제재해도. 나중에 이제 지금 슬슬 뉴스를 보면은 아 이제 전쟁을 이제 스톱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돈 많은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뭐. 그들이 스톱하면 스톱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리츠주 많겠네요, 부동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좀 평안하게 배당만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이 사죠. 리츠주들도 보통 잘안 움직이는데, 배당만 받는데, 이번에 금리 때문에 많이 내렸죠, 조금. 이번에 원희룡 장관이 뭐, 여기 리츠 해가지고, 이제, 월 임대료만 받으면서 그 지분을 이제 소비자들한테 지분을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게 돼요. 나중에 가면서 소비자가 나중에 살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투자 구조를 만든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그다음에 뭐 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 때문에 움직이죠. 금리가 좀 높아지면 초반에 오릅니다. 은행이나 보험주 같은 경우. 은행이나 보험주나 손해보험 이런 중에는 금리가 오른다 지금처럼 많이 오르는 경우 말고 이제 오릅니다 할때그 당시 초반에 올라요 되게 그다음에 무역 판매 이런 건 뭐죠? 그다음에 이거는 뭐 광산 캐는 주뭐 해외 나가서 광산 패거나 무역하는 주 아닙니까 무역 이런 건 실적을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는 언제 올랐나요? 자동차 부품주도 작년 월 초에 해먹었어요 월 초에 연초에 자동차주는 언제 먹었냐면은 자동차주는 이제 임목 때 많이 해요 임목 때 이것도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거 자동차가 튀어나오고 수출하는 행동이니까 그러니까 인달에 많이 움직이고 인연에 많이 움직여요 올해는 뭐 곡물주도 임목 곡물도 임목이잖아요 임목 묘목 무쌍이 뭐 항상 같은 걸 움직이지 않지만은 2010년에 움직이고 작년 초에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 철강도 움직이고 자동차도 움직이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좋을 때 이것도 항상 보셔야죠 자동차주 언제 오를지 모릅니다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거고 자동차들에 해당하는 철강주들이나 그것도 같이 움직입니다 자율주행 차들이 가끔 테마로 나오잖아요 자율주행 차들 모트렉스 이런 것들 막 테마로 움직이고
유라테크 뭐 이런 것들은 뭐 세종시 관련주고 모토니 수소차 그리고 수소차도 운전권 초반에 한번 움직였어요. 그리고 한참 해먹고 가끔 수소도 미래 에너지이기 때문에 항상 또 언제 또 줄지 모릅니다. 유니크 같은 거막 대장진 움직였던 거 유니크도 4배 가고 나서 유니크 주저앉으니까 나머지 다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주로 가는 애가 주저앉는다 그럼 빨리빨리 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단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시장에 보인다 그러면 이제 걔들이 집단적으로 세력들이 들어온 거예요. 아 같이 움직이자고 벌써 그러면은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 같이 따라 움직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조금 늦어도 이제 대장이 가면 좀 나머지는 또 뒤따라갈 거 아닙니까? 걔들 같이 들어가는 거죠. 유니크 이런 애들이 수소차 대장을 움직였던 애죠. 현대공업 이런 데들 차에다 들어가는 재료들 넣는 애들이고 뭐 방심 브레이크 넣는 애들이고 눈에 많이 익혀주세요. 많이 보다 보면 다 보면 이게 어디서 하는 건지 아니까. 센트럴 모터 특히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을 많이 하니까 센트럴 모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걸 많이 보셔야 돼요. 갑자기 그 사람 생각이 이름이 안 나네. 왜 이렇게 기억이 감퇴하는지 저도 모르겠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우리나라 대장이죠, 대장. 대장 삼성전자. 반도체도 보면, 반도체 물상은 보통 술토에, 술토나 미토에 해당해요. 2018년에 움직였고, 보통 10월, 11월에 많이 움직여요. 그리고, 반도체도 보면은 이제 팹리스라 그러고 파운드리라 그래요 파운드. 팹리스는 이제 설계하는 곳. 이거는 생산하는 곳. 이게 팹리스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메모리가 있고 비메모리가 있죠. 시스템 반도치라고 하고. 이 나눠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팹리스가 많이 부족해요. 파운드리 하고 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삼성 쪽에서 분발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좀 만들어야 돼요. 많이 만들고 좀 여기다 보강을 시켜야지. 여기에 삼성 이건 언제 움직이겠습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따라 움직여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걸 조심히 유심히 보셔야 돼요. 반도체라는 시장 자체가 미국에서 일본을 넘어가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전해지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겁니다. 근데 얘들은 지금 안 하니까 미국이나 일본을 안 하니까 한국이랑 중국이면 대만 이렇게 영국 같은 경우 영국은 이제 설계 이쪽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라는. 그러니까 대장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들은 개미들이 너무 많이 사가지고 원래는 쪼개기 전까지는 개미들이 별로 안 샀는데 지금 개미들이 많이 사가지고 개미들이 빠지고 외국인이 올려야 되는데, 개미들이 너무 많이 사놨으니까 외국인이 올리기가 별로 싫은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잘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를 어마어마하게 좌지우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장을 항상 관찰하셔야죠. 그래서 보면 아까 뭐 팹리스나 뭐 파운드리나 마찬가지고, 거기에 뭐 공정이 많잖아요. 반도체 공정 자체가. 뭐 전공정, 후공정, 뭐 검사 공정, 제조 장비 공정, 뭐,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장비하는 애들, 뭐 검사하는 애들, 거기다 뿌리는 약 같은 거, 세밀 공정하는 거다 나눠져 있는 겁니다. 다 나눠져 있고 회사마다 있는데 이것도 삼성 반도체가 가면 나머지도 다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같이 여기도 반도체도 종류가 많아요. 그 안에 뭐 로봇에 넣는 반도체가 있고 뭐 아니면 좀뭐 거기다가 약 뿌리는 거, 동진 세미캔 같은 거. 제주 반도체도 있고 여러 개 많잖아요. 보면 이해가 가는 거죠. 2차 전지에 넣는 거 KC, EC, 뭐 SFA 반도체, YAK도 이거 전자 장비 주고 이 프로즈마 같은 경우는 플라즈마 관련주인데 어닉IPS도 장비주 아닙니까? 자동차에 넣는 반도체도 있고 혜성DS 같은 것도 이 일본하고 이제 반도체 전자센터 솔브레인 같은 거 많이 움직였죠. 네페스도 이제 패널 같은 거 많이 만들고. 아니 공부해 두시면 기억이 다 나는 겁니다. 미코 같은 경우에는 뭐 마스크로도 움직였었어요. 마스크로. 대장님, 삼성전자 대장님. 하이테크 이런 것도
재무가 좋았죠. 재무가 좋으려니까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거지. 재무가 좋고. 검사 장비주, 뭐, 검사주, 아니면 공정주, 제조주, 후공정주, 전공정주, 원재료주, 이런 것들 다 공부하셔야 돼요. 일단 보면 기억이 나는 거지, 뭐, 사실. 그 다음에 디지털 플레이 패널주, 이런 걸 언제 움직일까? 이런 것도 주로 뭐 월드컵 전이나 올림픽 전에 잘 움직입니다. 화장품주. 화장품주는 이제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는데, 이것도 언제 해먹었냐면은, 2010년, 11년 이때 해먹었어요. 꽤 오래됐어요. 이게 물상으로 말, 피부 이런 것들이 보면은 말에 해당해요. 말. 피부과 의사들이 말 많이 가졌어요. 햇볕이 나는 곳이니까 환하게 비춰놔야 되잖아요. 환하게 비춰 보여야지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거니까 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토끼에도 해당하고 비춰지는 행동인 거죠. 화학 재료에도 하니까 산화화한 거예요. 산화화 뭘로 만드냐면 이거 다 화학 재료로도 만들잖아요. 보통 합성시켜가지고. 여성분들 더잘 아시잖아요. 이런 것도 한부 이츠, 한부 애경산업, 한국폰에서 코스메틱 달린 것들 다 화장품주 보면 아는 거니까 아무래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랑 지금 우리나라 원래 화장품주 언제 움직이냐면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많이 사면 움직이는데 지금 이번에 중국에서 한국의 화장품 레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대요. 한 40몇으로 떨어져가지고. 자기네들 거 사고 이제 유럽 것만 취급한다고 우리나라 거안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화장품주도 잘 지켜봐야 돼요.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외국에서 잘 팔리느냐. LG 생활 같은 경우 같은 게 많이 지금 실적이 좀 악화된 걸로 알아요, 제가. 보면 이거 보시면 뭐한 번씩 보세요. 어떤 회사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그럼 눈에 다 익죠. 얼마 안 걸려요, 그게. 화학주는 언제 움직일까요? 화학주는 물상으로 사와 아닌가? 사와? 사와? 아, 뱀? 플라스틱? 플라스틱주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두달 전에 움직였던 건데, 두달 전에. 플라스틱주가 움직이죠. 사와의 물상에 해당하니까. 타 합성수지나 뭐 이런 플라스틱이 불균이나 이런 것들을 만든 거 아닙니까? 움직이는 거죠. 이런 건 언제 움직이냐면 화학주들은 오히려 유가가 쌀때 움직여요. 유가가 비쌀 때 움직이지 않아요. 유가가 비쌀 때는 정유주가 움직이고, 유가가 비쌀 때는 화학주나 항공주가 움직여요. 유가가 싸져야 애들이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근데 대신 정유주는 유가가 비싸도 남죠. 팔아먹으니까. 이런 걸 공부를 뭐 하신 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근데 뭐, 같이 공부해보자고 동영상 올려놓습니다. 뭐 진야화 이런 것도 뭐 정치 테마주로도 많이 갔고 오세훈 테마주로 갔고 코스모화학 이런 것도 2차전지에도 쓰이잖아요. 한농화성도 2차전지에 쓰이는 거고 2차전지 고체전지로 쓰였고 고체전지 지금 테마주 같이 묶여 있는 것들이고 SK케미칼 전통에 지금 뭐 지금 SK케미칼에서도 지금 이제 SK 쪽에서 수소 쪽으로 많이 나가려고 해요. 수소 쪽으로 이제 탄소를 줄이려고 한다면 하면서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2차 전지, 고체 전지, 전고체 전지를 물려 있는 거고. 뭐, 후성 이런 거 반도체 관련된 주도 되죠. 그러니까. 50 이런 거는 옛날에 무슨 그런 걸로 많이 하는데. 국도화학, 남해화학, 애경에미칼, 세노텍 이런 거 지금 요새 2차 전지를 한번 시세 줬다가 다시 뭐 반등을 하고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테이펙스도 2차 전지에서 테이프 붙이는 거, 워닝 머티리얼도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다 화학 관련도 2차 전지랑 많이 엮여 있어요. 2차 전지가 이 반도체와 이제 먹거리이기 때문에, 차세대 먹거리이기 때문에 램은 엄청 상승했죠. 투자를 하지 않아도 봐야 되는 거예요, 시장을 공부를. 그리고 조비 이런 것도 화학 비료 아닌가, 비료. 비료주는 항상 해 먹어요. 항상 이제 농번기 때 가면은 이제 한 번씩 오릅니다. 그걸 항상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농번기 되면 조비나 뭐 이런 것들, 호성, OMB, 비료주 같은 경우도 주목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LG화학 같은 경우 2차전지 대장주고.
이런 식으로 보세요. 항공사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가가 쌀때 이익이 나겠죠. 백화점 같은 경우, 식품 같은 경우에도 식품 인플레이션과 항상 관련이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현대산업 같은 거 엄청 올랐잖아요. 현대산업. 아니 현대 사료 같은 경우. 현대 사료 보죠. 현대 사료 나와 있는. 지금 엄청 떨어져 있는데. 이게 올해 주도주였던 거죠.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엄청나게 오른 사료주들이 많이 올랐죠. 사료주들. 미래 생명자원도 생명자원도 뭐 먹거리 만드는 데니까 사태 보죠. 많이 올랐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어떻게 연결이 됐을까? 보통 이런 건또 언제 움직이냐면은 음식 관련주들이 특히 뭐 이런 닭 같은 관련주들이 언제 움직이냐. 조류독감 있으면 막 움직이고 그래요. 조류독감 있으면은 거기에 동물 백신주들도 움직이지만은 동물 백신주들 뭐 이글벳이나 뭐 이런 것도 움직이지만은 이런 하림이나 뭐 이런 것도 정다운 이런 것도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 돼지 뭐 열병이 일어났다. 그러면 돼지 열병에 해당하는 돼지 뭐 우리손 FMG나 뭐 이런 것도 움직입니다. 대부분. KC 피드나 이런 것도 사료주 아닙니까? 사료주. 뭐 이런 수산물주는 또 언제 움직이냐? 일본이 뭐그 같은 뭐 수산 뭐 일본과 관련돼 가지고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 자주 움직이는 삼양식품 이런 것도 유명하죠. 불닭볶음발로 엄청 올렸던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엄청 시장 주도주였는데 몰랐죠, 사람들이. 이런 것도 많이 움직여요. 대상 이런 거는 미원 만드는데 뭐 샘표 식품 이런 것도 잠깐 올랐다 빠졌을 거예요. 지금 팜유 같은 게 많이 올랐다가 지금 빠졌으니까 원자재를 보면은 빨리 올랐다가 빠졌으니까 이것도 원자재에 따라 움직였겠죠. 3년 차트 보면은 좀뭐 다르게 움직였네요. 이거 SP3 삼리 빵 같은 거 만드는데 뭐 샘표 움직였을 텐데. 표 움직였잖아요, 움직였죠. 1년 차트인데 5월달에 움직였잖아요. 팜유 뉴스에서만 팜유 인도네 수출 안 한다 했을 때 움직였죠. 이거 보시는 거예요. 언제 움직일까를 항상 생각해 두시면 한일사료도 움직였고 그 다음에 뭐 보죠? 조선 볼까요? 조선하고 해운사도 같이 묶어야 되죠. 조선하고 해운사 보면은 펜오션 HMM이 작년 대장주 아닙니까? 작년 HMM이 작년 대장주 아닙니까? 이거는 해운 운임 지수가 있어요. 운임 지수 이거 항상 보셔야 돼요. 작년 물상이 신축이니까 축이 덩치가 큰 동물 아닙니까? 소가 소나 호랑이 용 이런 게용 덩치가 큰 동물인데. 용 건설하는 거고 뭐 호랑이 자동차 하는 거고 소 같은 거 물상이 크니까 연초에 대기업 위주로 올랐어요. 작년에 대기업 위주로 등치 큰 놈들만 올랐어요. 작년 초에 기억을 해보시면은 그리고 소가 이게 사이즈가 크고 쇠의 질을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선박이나 아니면 컨테이너 아니겠습니까? 컨테이너 이게 작년 대장주 대장 아닌가 대장 그래서 오른 겁니다. 뭐 물상을 생각해 보면. 그냥 오른 게 아니라, 뭐, 얘들이 갑자기 눈에 띄어서 오른 게 아니라, 뭐, 코비드 사건 때문에 물류가 안 움직인 거, 물류값이 비싸져서 오른 것도 있지만은, 눈에 이게 띄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으로. 조선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작년에 좀 갔잖아요. 작년 뭐, 시장이 좋았으니까, 뭐, 그렇게. 조선도, 뭐,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조선도, 이제 뭐, 배를 만들면은 배에다 뭐 호판도 해야 되고 여기다 뭐 냉재도 실어야 되고 보냉재도 실어 여기다 밑에다가 뭐 물도 맞춰야 돼요. 물도 맞춰가지고 여기 옛날에 화학 뭐야 연 옛날에는 연료를 여기 많이 안 좋은 걸 썼었는데 이걸 바꾼다 해가지고 여기다 뭐또 맞춰야 되고 부방 이런 데 많이 쓰잖아요. 부방 같은데 테크로스 같은 거. 여기다 맞춰야 되고, 여기 호판, 철강재료 들어가고, 여기엔 또 뭐가 들어갈까요? 배 같은 경우에.
철강도 들어가야 되고, 페인트도 들어가요. 워낙 크니까, 페인트도 많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전기 같은 걸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전기 막 빛나야 되니까, 큰배 같은 경우에 전기도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산업, 배 하나 만드는데도 엄청난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업계가 움직인다 싶으면 바로 생각이 나야 되는 건 뭐가 움직일지는 철강도 움직이고, 유리 업계도 움직이는 거죠, 유리 업계. 엔진 관련주지만, S 엔진이나 H 엔진, 이런 건 엔진 관련주로 움직이는 거고, 대양 정유 같은 유리 관련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뭐 한국 카본이나 뭐 이런 것들은 냉제나 이런 걸로 움직이는 거고, 뭐 유명한 거죠. 사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해양중공업, 해양은. 지금 재무는 안 좋지만은 지금 그래도 많이 중국들한테 많이 뺏겼던 걸 가져왔어요. 뭐, 딴거 볼까요? 뭐, 석유와 가스 같은 경우에 이제 유가 오르면 오르는 거죠. 자동차 아까 말씀드렸고, 비철금속 작년에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고, 생명보험 금리 오르면 오르는 거고, 금리 오르는 거고, 담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치주죠. 그냥 배당주 많이 쓰이는 거고. 이러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재와 관련돼 있는 것들, 뭐 어떤 시기에 오르는 것들을 생각을 계속 해보시는 거예요. 뭐 지금 오늘은 왜 올랐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결을 시켜보시는 거죠. 물상이랑. 재무도 보시고, 기업은 어떤 건지 보시고. 이런 게뭐 세상사는 공부니까. 제가 그래서 경제기사 같은 걸 어떻게 읽는지, 뭐 제가 읽거나 하는 것들 한번 영상으로 찍어볼까 해요. 뭐 심심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업종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뉴스를 보시다가 아 5G 수요가 나온다 그럼 통신을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 뭐 예를 들면 뭐 종이 펄프값이 오른다는 뉴스가 나오면 아, 종이 목재 생각하셔야 되고 뭐가 상장이 된다 그럼 창업 투자가 오른다 생각하셔야 되고 뭐 제약업계에서 무슨 뭐가 새로 발견됐다 뭐 이런 거 하셔야 되고 건축업계 뭐 재건축 여수나 아니면 뭐 주택을 건설한다, 대규모로 건설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건설을 무조건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비대면으로 다시 뭐 돌아간다 이런 포장지의 재질값을 보면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우주와 항공 국방 뭐 이런 것도 가끔 이벤트로 나오는 거니까 항상 뭐 특히 뭐 요새 드론을 많이 보잖아요 뭐 네온테크 이런 것들 많이 오르잖아요 이런 것들 올랐다가 지금 빠지긴 했지만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2차 전지 같은 경우 항상 보셔야 되는 거고 2차 전지와 반도체는 언제 다시 튈지 모르니까 국가에 계속 지금 미래를 보면서 하는 산업이니까 2차 전지는 또 올라요. 또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죠. 대신 뭐 이런 것들 뭐 철강이나 이런 것들은 가끔 시세 정말 작년에 시세 줬으니까 또 다시 시세 주려면 좀 걸리겠죠. 그러니까 한번 시세 준 것들은 좀 기다렸다가 좀 다시 내년에도 시세 주지 않으니까 항상 조심하셔야죠. 올해 뭔가 시세를 주는 종목이다. 그러면 몇년 후에나 주는 거죠. 하는 폭력 같은 것도 마찬가지. 폭력. 폭력은 에너지 있나요?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것도 저번 정부에서 엄청 해먹은 거 아닙니까? CS 윈드 이런 것도 시총도 괜찮고 재무도 괜찮고 뭐 유니슨이나 이런 것도 폭력주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한 4년, 5년에 한 번씩 해먹는 거예요, 원래. 근데 저번 정부에 밀어붙여가지고 에너지주가 많이 올랐던 거죠.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게. 그러니까 유니슨 같은 경우에도 보죠. 한 5년, 10년 차트 보면은 2012년도에 해먹고, 2020년도에 해먹고, 2017년도에 해먹었어요. 17년. 5년마다, 4년마다 한 번씩 해먹는 거예요, 4년, 4년. 꽤 오랜 시간에 걸쳐 해먹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여기다 걸쳤다가 다음에 오를 리가 없다는 거죠. 한참 몇년 후에나 오르는 겁니다. 이런 것들. 500원까지 올랐다가 8천원, 7천원까지 갔는데 몇 배를 해먹은 겁니까?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를 동안 기다리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특히 테마주나 이런 것들 한번 초반에 바닥에 들어간 게 아니면 새로운 테마주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제가 말한 게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금리 얘기하고 맨날 인플레이션 얘기하니까 재미도 없으실 것 같아서 한번 찍어봤어요. 찍어봤고 그냥 뭐 도움이 되시라고 업종을 어떻게 보는지 어떤 물상과 관련이 돼 있는지 이런 거 한번 보시라고 한번 혼자 찍어봤습니다. 특히 뭐 제약이나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엄청
세부적으로 많이 나눠져 있어요, 제약 같은 경우에도. 제약에도 뭐 한올파이어 뭐 뭐든지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신풍제약 이런 것도 코로나 때 엄청 떴던 거고, 뭐 셀트리온 제약 이런 것도 엄청 떴고, 삼천된 제약 이런 것도 유명하잖아요 다들. 중앙 백신 이런 것들은 뭐 백신 같은 거 많이 나올 때 뜨죠. 이글백이나 동물 백신이고. 특히 뭐 치매나 치매 관련주들이 있을 거고, 뭐 예를 들면 면역항암제 관련해서 표적항암제 관련된 것들이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은 개별적인 뉴스, 특히 어떤 이벤트가 있어요. 해외에서 하는 뭔가 이벤트가 있다, 무슨 제약 학회가 있다 이러면은 거기에선 참석한 학회들을 보고 나서, 참석한 회사를 보고 나서 거기서 무슨 임상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임상도 보면, 임상도 1상, 2상, 3상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거 하는데도 1상은 금방 끝나지만 2상이 한참 걸리는 거고, 2상에서 3상 통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뭐, 코비드 때 백신 같은 거 만들 때뭐 이것도 거치지도 않고 만드는데 어이가 없는 일이죠. 많은 사람, 주식 공부하는 사람들, 참. 아무튼 간에, 이런 것도 제약도 보면 많잖아요. 병들이 뭐 엄청 많으니까, 뭐, 췌장암, 위암, 뭐 폐암, 폐섬유, 뭐 가지가서 이걸 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뭐 눈에 익게 되면 외워지는 건데, 섹터별로 이렇게 본인이 분류를 해놓으셔도 되는데, 제약도 대부분 같이 주도주 따라 움직이는, 삼성바이오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셔야 되는 거지. 뭐 세부적인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어떻게 뭐가 뭐 어떤 병이 있을 때 어떤 게 오르고, 사람들이 어떻게 관심 가지셔야지. 어떤 학회에 뭐가, 학회가 생겨가지고 어떤 회사가 참가하더라, 거기서 뭘 발표한다더라, 그러면은 어디 어디 해가지고 이상이 통과했더라, 그러면은 이상이 통과되는 순간에 바로 이런 데는 진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학회 같은 게뭐 리포트 같은 거 읽어보면 있어요. 그런 거 읽어보면은 어디서 뭘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옛날에 다 보면서 다 외웠는데, 저도 주식 안본지 오래돼가지고. 대한약품, 뭐 JW 생명과 이런 데뭐 만드는 데입니까? 링겔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링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냥 어떻게 시장을 다른 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물산과 연결해가지고, 아, 왜 올랐을까, 뉴스에서 이 시기에 뭐가 오를까 항상 생각해보면서 시장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많이 도움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투자해서 많이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칠게요. 또 올릴게요, 뭐 이런 것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